다른 테크 유튜버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왕초보를 위한 테크 지식, 왕초보 테크 교실 기린입니다. 요즘 IT 업계를 들썩이게 한 뜨거운 화두를 꼽자면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있겠죠. 안전인증 없이도 해외 직구가 가능했던 품목들에 대해서 정부가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라는 방침을 내놨던 건데요. 여론이 악화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직구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KC인증 외에도 다른 인증을 인정할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라며 입장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6월부터 해외 직구가 어려워진 품목 중에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는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2015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필수품이죠. 그래서 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무작정 저렴하기만 한 보조 배터리를 구입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잘 알아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 스펙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라리의 대표적인 보조 배터리인 A10D와 네모와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기재된 스펙을 읽어보고 용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보조 배터리는 뭔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를 사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제품 사양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지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A10D, 이게 네모와라는 보조 배터리의 사양입니다. A10D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고 가벼운데 빠르게 충전되고 용량이 10,000mAh로 넉넉한 보조 배터리라는 점인데요. C타입 케이블 혹은 A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모와는 A10D보다 더 작고 네모네모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절반인 5,000mAh고요. 근데 이 네모와는 케이블이 없어도 보조 배터리의 기능만으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선 보조 배터리와 무선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조 배터리는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뉩니다. 유선은 말 그대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고요. 무선 보조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죠. 무선 보조 배터리는 또 일반적인 무선 충전 방식과 맥세이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무선 보조 배터리는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한 무선 충전 기능만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요즘에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말 그대로 맥세이프 방식이 적용된 보조 배터리인데 맥세이프에 대해서는 지난 왕초보 테크 교실 맥세이프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유선과 맥세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케이블 없이도 충전할 수 있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 보조 배터리는 케이블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충전하면서 사용할 때에도 스마트폰과 배터리 를 같이 들여야 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유선으로 충전하는 것이 전력 손실이 더 적고 빠릅니다. 그래서 고출력을 낼 수 있고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이 전력 소모가 큰 제품들도 충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케이블 없이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되고 스마트폰에 딱 붙어 충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하나인 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선 충전 방식은 비교적 전력 손실이 큰데요. 그 손실된 전기가 배터리 발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패턴이 짧게 짧게 그때그때 필요한 때만 살짝살짝 충전하는 분들이라면 가볍고 케이블 필요 없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좋을 거고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10% 남을 때까지 쫙 쓰다가 충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선 보조 배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양을 보면 항상 입력과 출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사용에 있어서 입력은 보조배터리 방향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출력이라고 한다면 보조배터리 바깥쪽 방향으로 전기가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보조배터리로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15V, 3A, 15V, 2.33A, 15W 이런 건 뭘까요? A는 전류의 단위이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V는 전압의 단위이고 볼트라고 읽죠. W는 전력의 단위이고 와트라고 읽는데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됩니다. 5V에 3A라고 써 있으면 15W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력의 단위인 와트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충전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10W 이상이 되면 고속 충전이다 라고 표기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기기의 소모 전력이 높아졌고 배터리도 대용량화됨에 따라서 15W 이상 출력이 되어야 고속 충전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라리의 스펙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리의 보조 배터리인 A10D는 이런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식을 대입해보면 5V에 3A는 15W, 9V에 3A는 27W, 12V에 3A는 36W, 15V에 2.33A는 35W, 20V에 1.75A도 35W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조 배터리는 35W의 초고속 충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V 2.33A도 35W고 20V에 1.75A도 35W인데 똑같이 35W인데 전압이 다르죠? 전압이 높아질수록 저항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V 고전압 충전을 지원하면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를 고르실 때 이런 디테일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라리 A10D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품 사양을 볼게요. 용량이라는 항목에 5000mAh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mAh, mAh가 뜻하는 게 뭘까요? 제가 방금 mAh라고 읽은 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M은 밀리,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의미하죠. A는 암페어, 전류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H는 hour, 즉 1시간입니다. 그래서 mAh는 1시간 동안의 전류의 양, 1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이 5000mAh거든요. 그 얘기는 배터리 안에서 1시간 동안 5000mAh, 즉 5A의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A10D 보조 배터리는 10000mAh라고 했으니까 갤럭시 S24 울트라를 완전 방전해서 완전 충전까지 두 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보조 배터리의 실제 용량이 실제 표시된 값의 60% 수준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 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이 사기꾼들을 다 잡아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차이는 스마트폰의 전압과 보조 배터리의 전압이 달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 말했던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이 5000mAh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여기에다가 전압을 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전격 전압은 5V인데 이것과 이 용량을 곱하면 25,000이 나오죠. 이것을 1000으로 나누고 뒤에 WH라는 단위를 붙여주면 이것이 바로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총 배터리 양입니다. WH는 와트아워라고 읽고요.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보조 배터리의 총 배터리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네모와 보조 배터리는 갤럭시 S24 울트라와 똑같이 5000mAh의 용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라는 항목에 보면 3.85V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용량을 곱하면 19,250, 즉 19.25W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4 울트라는 25W시, 네모와 보조 배터리는 19.25W시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5000mAh의 용량을 가졌다고 해도 보조 배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7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보조 배터리가 전압이 다른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압을 변환하는 과정을 승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
손실, 그리고 케이블로 전기가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손실, 특히나 무선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이 더 커지는데 이런 손실들을 다 반영하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 60% 정도 남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3.7V에서 3.85V 정도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계산할 때 내 스마트폰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1.7 정도를 곱한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 15는 3367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을 곱해서 한 5800mAh 이상의 보조 배터리를 선택하셔야겠죠. 그 정도는 돼야 완전 충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에도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붙이는 짐에 보조배터리를 넣었다가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딱 걸려서 공항 직원들이 내 가방을 열어서 보조배터리를 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내 짐은 출발도 못해서 이 여행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내 수화물로 보조배터리를 넣는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들고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는 국제항공협회 위험물 규정에 영향을 받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일 배터리가 100Wh 이하일 경우에는 제한 없이 가지고 탈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RE 보조배터리는 가지고 탈 수 있을까요? A10D 보조배터리는 10,000mAh의 3.7V인데요. 즉 37Wh니까 개수 제한 없이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네모와 보조배터리는 어떨까요? 5000mAh의 3.85V로 19.25Wh니까 역시 개수 제한 없이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용량 배터리의 수요가 커진 만큼 40,000mAh 등의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40,000mAh의 3.7V를 가진 보조배터리로 가정할 경우 용량은 148Wh로 100Wh를 초과하지만 160Wh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승인 하에 한 사람당 두 개씩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탑승하기 전에 내가 탑승해야 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PD는 파워 딜리버리의 줄임말인데요. USB 케이블을 통해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전자기기를 USB 케이블로 고속 충전하는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USB PD 3.0을 지원하는 보조배터리라면 다양한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TPS는 프로그래머블 파워 서플라이의 약자로 기기의 충전 상태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이 PPS 기술이 적용된 보조배터리라면 충전 효율이 개선되고 배터리 수명에도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C는 퀵 차지의 줄임말인데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스마트폰 한정으로 제공되는 고속 충전 기술입니다. 갤럭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는 만큼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알려진 고속 충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USB PD 방식이 도입된 이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KC 인증에 대한 얘기도 살짝 했지만 RRE 보조배터리는 KC 인증에 필요한 안전사양을 모두 갖추고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량품이나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모든 스펙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지기 번거롭다면 결국 신뢰성이 높은 RRE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조배터리를 찾아 해외 직구를 한다면 아무리 제품 정보를 잘 살피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또 표기 정보는 정확한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 가운데 제 가슴을 울린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유 없이 비싼 제품은 있지만 이유 없이 싼 제품은 없다.
오늘 왕초보 테크 교실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아라리에서 만드는 왕초보 테크 교실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테크 교실에서 더 다뤘으면 하는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잇!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